안녕하세요. 푸른펠시아,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푸른펠시아는 가지과 식물이고요. 이 자스민이랑은 다릅니다. 근데 향기가, 자스민 향기가 나기 때문에 푸른펠시아 자스민이라고 부르지, 원래는 그냥 얘 이름은 푸른펠시아예요. 그래서 푸른펠시아가 여름에 이렇게 진보라에서 꽃을 피우고 점점 연보라로 가다가 나중에 하얀색으로 꽃이 떨어지는, 그래서 한 가지 한 나무에서 세 가지, 네 가지 꽃색을 볼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관상용 꽃식물이 되겠습니다. 생육 온도는 21에서 25도인데요. 최저가 10도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온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들여놓기 위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름 내내 정말 많이 자랐어요. 이 푸른펠시아는 최대 높이가 1m 50cm까지 자라고요. 옆으로는 1m까지 퍼질 수 있어요. 지금 옆으로 상당히 많이 퍼진 상태고, 이제 가지와 잎을 다 정리해서 실내로 들여놓을 건데요. 자, 지금 이 잎은 사실 얘네가 겨울이 되면 휴면기거든요. 그래서 이 잎사귀를 놔두는 게별 도움이 안 돼요. 영양분만 먹거든요. 그래서 잎사귀를 다 따주고, 가지도 쳐주고 할 건데, 잎사귀를 딸 때는 아래에서 위로 당겨서 뜯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 그러니까 잎과 그 잎자루라 그러죠. 가지 사이에 생장점이 있어요. 그 생장점은 남아 있어야 네, 거기서 다시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잎 하나하나 이거를 다, 어차피 가지 정리할 건데, 하나하나 다 따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먼저 치고 잎 따기를 하겠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할 때는요, 묵은 가지는 일단 다 자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세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그리고 이 푸른펠시아는 참잘 자라요. 이렇게 막 가지를 다 쳐줘도 내년 봄 되면 새로운 줄기가 아주 길게 나와요. 30cm 정도. 아마 한 해에 30cm 정도는 다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한 3년 키운 건데요. 매년 이렇게 그냥 짧게 짧게 가지치기를 다 해줘도 뭐 어느새 좀 아까 맨 처음 보셨다시피 저렇게 아주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가지 끝에마다 꽃을 한가득 물고는 했었죠. 그리고 그냥 이 푸른펠시아는 아시다시피 3월에서 8월까지 꽃을 피우거든요. 근데 꽃이 피었을 때 그때도 그냥 잘라주면 돼요. 꽃이 지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서 또세 가지가 나와서 좀더 꽃을 오래 볼수 있습니다. 가지는 이렇게 자르시면서 자르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집안에 들여놓을 때 너무 부피를 차지 않고 그다음에 수영이 약간 나중에 자랐을 때 생각하면 약간 둥그스름하게 그냥 자란 후 수영까지 생각하면서 자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르다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묵은 가지인데 곁가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전부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발을 하는 것처럼,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쌍둥쌍둥 잘 잘라주고요. 뭐, 처음에는 막 벌벌 떨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없이, 왜냐? 그래야 얘가 휴면기를 아주 건강하게 이 대를 키우면서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휴면기 때는 영양제를 하나도 안 줍니다. 자, 이제 잎을 따볼 건데요. 아래에서 위로. 저렇게 따주시면 되고요. 그냥 한 번에 훑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잎을 따주실 때꼭그 생장점은 건들지 않게,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잎따기를 안 해주고 만약 겨울을 나게 되면 얘가 꽃이 안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잎다귀를 뭐 피더라도, 피긴 피겠죠. 피더라도 아주 적은 양의 꽃을 피우게 돼요. 그러니까 휴면기는 확실하게 휴면을 할수 있도록 광합성이나 이런 게 하지 않도록 네, 저렇게 그냥 잎사귀를 다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놓느냐? 그냥 꼭 해에 잘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 그냥 응달지고 그런 데다가 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냥 가지 다 강상한 가지만 남은 상태에서 물이 이 겨울에 물줄 때는요, 흙이 안에까지 좀 말랐을 때, 죽지 않을 정도로 돼 있을 때 그때 물을 한번 흠뻑 주시면 됩니다. 이 잎사귀도 없어서 물을 증발할 수도 없는데 수분 증발도 못 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겨울에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물을 그렇게 자주 주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으로 흙을 이렇게 헤집어 봤을 때 너무 바짝 말랐구나 싶을 때 그냥 흠뻑 한번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잎다귀는 다 끝났고요. 뭐, 이 장가지 사이에 묵은가지. 그 다음에 또 장가지도 그 꽃눈이, 그 생장점이 있으니까 다 그것만 고려해서,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장가지를 남겨놔도 거기서 또 뻗치고 또 뻗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통풍이 안 되도록 크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장가지를 조금씩만 남겨놓고, 네, 저렇게 잘라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장가지를 다 자르고 난 뒤에는, 그냥 저는 물 한번 흠뻑 준 다음에 바로 들여놓고 한 3주? 3주나 아니야, 한 달? 그 정도에 한 번씩, 네, 물을 주면 그냥 거뜬하게 나더라고요. 관심을 끄면 됩니다. 근데 이걸 실내에 들여놓고 너무 따뜻한 곳에 놓으면 도로 싹이 나요. 햇빛이 나고 막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지 않은 곳에 두시길 권장하고요. 이렇게 잘라낸 가지들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삽목을 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삽목을 하실 때 잎사귀를 남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잎사귀를 다 따고 삽목을 해요. 이렇게 보면 요 가지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이제 퍼지겠죠. 그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생장점이에요. 생장점이 잘 보이실려나? 이렇게 뭐 눈처럼 하얗게 이렇게 조그맣게 톡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다 생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가지를 생장점 한두개 정도만 들어가게 땅에 꽂으면 됩니다. 그렇게 땅에 꽂아 놓으면, 그리고 이제 삽목하는 거는 대신,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고요. 얘가, 제가 올 봄에 삽목을 이제 꽂아 놨던 거예요. 그빈 나뭇가지를 꽂아 놨더니, 요렇게 지금, 요게 그러니까 한 8, 9개월 된 거죠. 이렇게 이것도 잎사귀를 다 따주시면 되고요. 요런 지금 삽목해 놓은 요 옆에 또 가지를 저렇게 싹 해서 생장점 두개 정도가 땅에 꽂힐 수 있게 요렇게 들어가면 되고, 삽목한 가지는 원래 모체는 물을 뿌리가 있으니까 물을 조금 줘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삽목한 가지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3일에 한번 정도. 그리고 뭐, 그러다가 조금씩 늘려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삽목은 겨울에도 돼요. 겨울에도 잘 되는데 너무 춥지 않은 곳에. 얘는 오렌지 자스민이에요. 얘도 제가 지금
외부 베란다가 있어서 외부 베란다에 지금 방치를 해뒀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사방팔방 줄기가 뻗고, 그래서 얘도 지금 줄기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얘도 들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키가 큰 애를 들여놓기가 그렇잖아요. 얘도 줄기 다 자르고, 위에도 자르고, 네, 옆에 장가지도 정리를 해서, 그리고 수영도 생각해 가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렌지 자스민도, 이거는 진짜 자스민의 한 종류죠. 그래서 얘는 제가 밑에 가지를 좀 두껍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원래 오렌지 자스민이 가지가 그렇게 아주 오래 키우지 않는 이상 두꺼워지지 않잖아요. 얘는 잎사귀를 좀 남겨놔야 돼요. 실내에서도 얘는 겨울에도 꽃을 피거든요. 온도만 맞고 습도가 맞으면, 네, 겨울에도 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달립니다. 그래서, 뭐 수영을 생각해서 요 정도 자르고, 얘는 잎사귀를 다 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들여놓겠습니다. 이제 월동 준비 한창 우리 많이 할 텐데요. 뭐 식물마다 그 방법이 다 다르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월동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